젊은이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두명 간다고 하시고요. 한계천 2023 목회자상, 한국기독교중년협회 명예자 김용정 목사, 귀하는 기독한국진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며 헌신적인 수고와 열정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중년협회 명예자로 섬기시며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지표를 세우셨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모범적인 목회자상을 보여주셔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큰 존경과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계천 2023 목회자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중년협회 대표적 정서영 목사 큰박수를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나더라도 수상들에게 끝나더라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 아흔살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으시는데 자, 그 좀 이따 드리고요. 저 이거 자, 여기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고. 네, 예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물. 꽃. 네, 그리고, 꽃다발을 또 받고 계십니다.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여기 보시고, 예. 네, 다들 함께 축하해주고 계시고요. 네, 목사님도 간단하게 30초 수상소감 가능하실까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젊은 친구들보다 더 존중하시네요.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단 대표님 잠시 계시다가 저희가 단체로 사진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정치인상을 수상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상상은 권성표 의원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단상 위로 올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한계총 2023 정치인상 국민의힘 권성표 의원. 귀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소신과 선명성이 정확한 정치인이며 이권에 연연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품으로 큰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항상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성향으로 상생과 연합과 일치를 위해 헌신하며 열정을 다해주셨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계총 2023 정치인상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육교통연합회 대표적 정서영 목사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소신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인데 또 저희가 또 입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면서 또 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시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국회의원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사진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고. 네, 메인 카메라 보시고요.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네,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목사님께서 꽃다발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제가 이제 사선의원이어서 외부기관에서 주는 상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요즘 거절하고 있습니다. 초재선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는 상은 너무 귀한 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는 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제가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의 상을 주면 안 받은다 그랬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자부심이기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정세용 목사 회장 목사님의 중심으로 우리 한기충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대표단처럼 거듭 성장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공로상입니다. 수상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상 박홍자 장로님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거 올려보겠습니다.
네, 한계총 2014 부흥상. 여기에다가 박홍자 장로, 귀하는 한계총과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열정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교회와 연합을 살피며 평생을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워진 한계총과 한국교회에서 오신 분이 크십니다.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7일 산업어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 정소영 목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꽃다발 받으시고요. 네, 기념회를 잘 보이게 들어주셔서 목사님 찬양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허경 목사님 같이 있어. 허 목사님 같이 있어. 허 목사님. 같이 찍으라. 두 번 먼저 찍은 다음에 찍어. 두 번 찍고. 어, 잠깐 찍고. 여기 보세요. 이쪽 가서 봐주세요. 다른 장로님께서는 또 한 명씩 소유된 이웃을 돌보며 목사님 같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하나, 둘. 아니, 내가 조금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고개 너무 높아갖고 그러실까요? 네, 짧게 시간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세워주시고 정말 오랜 긴 코로나의 그 긴 터널을 통과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날에 새롭게 기독인의 밤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기다리셨다가 다시 사진을 찍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빛총 2013 선교의 기념입니다. 수상자는 세 분이신데요. 먼저 경찰선교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경찰청 초선교 총경님이신데요. 정보관계로 대리수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관 김준석 경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규 총경님은 경찰청 본청 소속으로 경찰선교의 편의를 담당하십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경찰공무관의 앞장서 도전하시며 투철한 사명과 군사정신도 지역과 경찰선교에 지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표연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찰선교 부문 선교의 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7일 정서영 목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관계로 대리수사를 도와주고 계시는 김준석 전문가님입니다. 네, 경찰청 안보수사로 김준석 교장님이 대리수사를 하고 계십니다. 경찰청 안보수사관 김진동 경관입니다. 경찰청 선교에 대한 친선교 총장님께서 경찰청 스타트리 전문 지도자로 유창했는데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항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군인선교 부문입니다. 수상자들 군정관 최석환 대원님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한계총 2014 선교회사 군인선교부문 군정관 최석환 대원 귀하는 일평생 군인봉사로 공직하시며 군인복음화에 앞장서서 헌신하셨고 특히 국가보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대한민국 군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을 담아 한계총 2014 군인선교부문 선교회사를 소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대표단 정서영 박사 축하드리겠습니다. 최석한 대표께서 우리 부모님과 직병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남다른 구원 헌신을 하시고 계시고 그 공도를 인정받아서 이상을 수여하게 되셨습니다. 역시 회장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27년 5개월 동안 황금어장에서 복음의 그물을 내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일종 대표회장 우리 정수영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감사는 제가 전역 이후에 생길 희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공항 비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주례하신 주례된 우리 오세강 현지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대한 장로님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자, 다음은 해외 선교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몽골 기독교 총연합소 교회 법인회장 김동회 장로님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한계총 2023년 선교회장 해외 선교 부문 몽골 기독교 총연합소 교회 법인회장 김동회 장로님. 귀하는 몽골 복음화의 약정서가 헌신하시며 몽골 전역의 계획성전 건축 강대생 복음 현재 목회자 세미나 헌터스 FC 기독교 축구단 찬양 등 투철한 성령감으로 진행 보관하셨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을 담아 한계총 2013 해외선교부는 선교회장을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해마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을 받으시고요. 이광호 전도님께서 대리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또 오늘 시상식이신데 몽골에서 선교사역자님 참석하지 못하셔서 대리로 이광호 전도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축구팀은 몽골에서 공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곳에서 또 헌신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광호 전도님 잠시 저는 이동호 장로입니다. 방금 소개할 때 제가 베일리 수상을 하러 나왔는데요. 먼저 몽골에서 현지에서 선교사역에 한과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기총 정서영 우리 대표회장님과 또 섬기시는 교회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오늘의 그 수상의 영광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부흥사상입니다. 수상자는 한국 부흥사협회의 회장이신 박승규 목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귀하께서는 한국교회 부흥사협회의 대표회장이시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의 영역에 주요 역할을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며 헌신적인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계총 2023 부흥사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박사 큰박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승규 목사님께서는 현재 한국부흥사협의회 회장이시면서 또 한계총 명예회장으로 계십니다.
한국교회 영평동을 위해서 또 주호성님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혼신의힘을 다해 한국교회를 지키고 계신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이렇게 오늘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중심 부분 좀 시켜주세요. 중심 부분이요. 시동. 하나, 둘, 셋. 한 번 더. 넷. 중앙으로 좀 모셔주세요. 네. 이 궁사상 저희 궁사에게 50년 동안 이렇게 한국교회와 이 나라 군반단을 위해서 하신 군사님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이제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제2의 군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여자들과 잠시 위치해서 위치해 주시고요. 자, 다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한계총 보호소상수상자, 한계총 국공회장이신 이재희 목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리지사로 허위수 목사님을 선교하시고요. 또 필리핀 선교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귀하는 한국교회 부흥사로서 한국교회 새로운 영적변화와 영법적인 생명의 부흥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며 헌신적인 수고와 연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국교회 2023 부흥사상을 수여합니다. 12월 7일 세상모리 한국교회교통연합회 대표자 정서영 목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희 목사님께서 현재 필리핀 선교로 가고 계시지만 영적인 성령 운동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실 분입니다. 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재희 목사님 대신 대리수사장 박민수 목사입니다. 군사 3인만큼 한국교회와 열방교회에서 부흥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자, 다음은 언론인상입니다. 구TV 기독교보건방송 구진모 보건장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언론인상, 구TV 기독교 공급방송 구진모 본부장, 귀하는 구TV 기독교 방송대체를 통해 전세계 공급점과 약점되고 있으며 순수 공급방송을 운영하여 오직 기독교 진리 수호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공정하고 순수한 방송을 송출하므로 대한민국 기독교 미디어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대총 2023 언론인상을 소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사단법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 정서영 목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후다를 받으시고요. 구진모 본부장님께서는 구TV 기독교 공급방송 본부장이시고 또 기독교 미디어 성교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또 기독교의 진리를 소화하는데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네, 이분들께서 축하해보자고 네, 구TV 공원방송의 구진모 본부장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한국 쪽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 실시되어 있는 사항을 또 방송을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우리 신앙의 소속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시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분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상 주신 거 모든 것 주님께 영광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회를 유지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여섯 선입니다. 한빛총 공동회장이신 이현수 목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빛총 2020년 여섯상 공동회장 이현수 목사. 그녀는 한국교회 개혁주의와 모범주의를 대표하는 여섯 목회자로서 헌신과 열정을 다해 한국교회 영향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모든 목회자들을 귀하게 되어 나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워진 교회와 연합회의 이상적인 목회자산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기종 2020년 여성상을 소유합니다. 2020년 주교를 지낸 대표자 정성영 목사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빠 하지 마. 그래도 이천의 교회를 기념이시고 여성 목회자로서 건강하고 모범적인 연합회 사역과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 자, 여기 보시고요. 핸드폰 좀만 내려서 찍어주세요. 아, 예. 네. 나라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사인적 스케줄을 감당하신 우리 정서영 총회장님과 그리고 한국 교회 열심히 수고해 주신 한빛총 우리 이번 여러분 또 교단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청년선입니다. 전국청년회가 바로 전화 김정희 대표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희 대표님. 그야는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에게 폭발적 처벌 금지법과 약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막아내기 위해 출수급 포스트를 배치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기독청년 문화사업에 큰 집행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기독교의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의 서운한 영향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에다가 한기총 2020년 청년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살아보는 한국교육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 번째로 축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국교육연합 바로서다의 대표이시고 또 청년들의 건강한 교육문화를 전달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교사를 부담해 주신 우리 김정희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네, 가족분들 예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전국총장연합 바로선다는 기독교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오래 해왔던 것은 NFP 미디어 유튜브에 NFP 쳐보시면 저희의 7년 화연의 활동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그 활동들을 하면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반대하는 활동들 하다가 저희가 믿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에게도 이 진실이 안 되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청년회가 가로보다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상적, 역사적 정체성을 가로세우고 2030 다음 세대 청년들을 정치와 언론과 문화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단체입니다. 저는 청년 시민단체로서 국민들을 선도하고 정말 문화로 2030 세대들을 정신을 차리게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단체고요. 저희가 서울시장 만장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030 청년 5천 명을 모아서 자유콘서트 1일 2회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취직은 컨설트 그리고 취직은 시간은 천한 곳을 선택하자라는 것과 또 마약을 빠진 청년들을 모아기 위해서 네버 원스 캠페인 단 한 번도 하지 않겠다라는 네버 원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 청년들과 바로서다의 취직은 캠페인과 네버 원스 캠페인에 많은 국의 또 어른들과 교회들이 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천한 곳을 선택하자. 네, 너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기사상입니다. 크로스뉴스 최창원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귀하에는 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문서로 사용하며 여러 관점의 기사를 통해 교회의 다양성을 확장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기자님은 문서선교의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전문 대표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한국교회 2013년 기사상을 수여합니다. 2013년 10월 7일 한국기독총연합회 대표단 정서영 목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송성훈 기자는 크로스 뉴스 발행인으로 또 교회 공익을 위한 기사, 참 언론의 역할을 위한 기자이십니다. 그 상을 또 그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오늘 같은 자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지금까지 배웠듯이 앞으로도 공부도 올라가고 무엇을 나누라며 추상같은 목소리로 정문 진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언론의 사명이 한국교회가 나아갈 다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애정원의 선언으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사람은요, 교회 연합식품 차진태 기자님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차진태 기자님도, 교회 연합식품 차진태 기자, 귀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문서로 사역하며 여러 관점의 기사를 통해 교회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자님도 문서선교회 자리라는 조치를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전문 직진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한기총 2013년 기자상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7일 산하모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최진태 기자님은 교회의 연합신문과 한국기독언론협회에서 하나님의 몸의 교회를 지켜내고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네, 사진 촬영에 이미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축하드립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 기자로서 승리를 시켜야 되는데, 해당하는 것 같은 기자들이 한국을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 언론의 가치를 알아가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매장과 나눌 것을 찬양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분도 이렇게 상당히 주신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사진 찍고 계신 기자들은 정말 사명에 충실하신 분들입니다. 이 상에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그 가치는 모두 함께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네, 메인 카메라를 보시고 네, 다음 13분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빨간 우지가 여러분 찾아보시고 있으세요.